스파이더맨이 어린이를 구하러 벽에 착 달라붙었습니다. 입이 쩍 벌어지는 영상이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찍혔는데요. 한 남성이 4층짜리 아파트를 기어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. 발코니에 대롱대롱 매달린 아이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죠. 마마두 가사마 씨는 말리 출신 이민자로 지난 5월 26일 토요일 저녁 발코니에서 4살짜리 아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보고서는 냅다 달려갔습니다. 영상을 촬영할 당시 응급구조대가 출동한 상태였습니다. BBC는 남자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에게 아이를 왜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. 가사마 씨는 르 파리지행에 아이 때문에 이 일을 했다며 다시라도 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. 많은 이들이 이 젊은 남자의 영웅과 같은 행동을 칭찬했으며 파리시장인 앤 히달고 씨도 휴대폰으로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. 르 파리지행에 따르면 가사마 씨는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날 약속이 잡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. 가사마 씨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그의 행동에 대한 도와줄 것을 요구하고 대중들에게 인정을 얻기 위한 청원서가 시작되었습니다.